자, 이제 상업 입지론으로 가보겠습니다. 157쪽은 안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58쪽은 그 점포 유형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좀 봐주시되 그 구체적인 예들이 많죠. 158쪽에 예들이 많잖아요. 그 예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의 집심성 점포의 첫 번째 문장, 동그라미 니은의 집재성 점포의 그 첫 번째 문장, 산재성 점포에도 첫 번째 문장 다 뭐만 보라고요? 첫 번째 문장이나 그 첫 번째 단락 그 예가 나오기 전까지만 보시라고요. 예, 편입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얘네들 모두 다 첫 번째 문장까지만 일단 보시라고요. 됐습니까? 예, 다음에 이제 그 상권에 의해서는 그 기억 상권이라는 것이 배후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배후지인데 뭐 경우에 따라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까지가 있는데 그 지금 참고로 보시면 돼요. 예, 그 구체적인 그 뭐 90% 75% 이런 거는 그 참고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6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60% 90% 100%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60, 90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 안 드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161쪽에 바로 가시면은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거의 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아류작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소매 인력 법칙은 이제 이 사람 이름 붙이는 거는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붙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이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은 거고 몰라도 관계는 없고 그런 겁니다. 습관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아시죠? 만유 인력 법칙을 따온 이론이에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뭐예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그 당기는 힘이 이 질량이 큰 놈일수록 당기는 힘이 센 거고요. 질량이 작은 놈일수록 당기는 힘이 약하고요. 거리가 멀수록 당기는 힘이 약하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기는 힘이 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상 만물이 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는 이 사람도 당기는 힘이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들도 당기는 힘이 있고 저도 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기는 게 세고요.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당기는 힘이 무게가 많이 안 나가죠. 이쪽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 당기는 힘이 좀 세고요. 덜 나가는 사람은 당기는 힘이 약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그 공식이 이 당기는 힘을 흡인력 또는 유인력이라 그래요. 이게 거리가 멀수록 당기는 힘이 약하죠. 이제 이게 분모가 있고 여기 분모가 이쪽이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이 숫자가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거리의 제곱이에요. 제곱. 그냥 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뉴턴은 여기가 질량이 들어가요. 질량. 물체의 질량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중심지의 크기.
또는 인구가 들어가요. 중심지. 우리는 중심지를 따지니까. 예,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냥 거리에 반비례 하면은 거리가 두 배가 되면은 당기는 힘이 반이 돼요. 거리가 세 배가 되면은 당기는 힘은 3분의 1이 돼요. 거리가 네 배가 되면 당기는 힘은 4분의 1이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얘기는 거리가 두 배가 되면은 당기는 힘은 반의 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리가 세 배가 되면은 당기는 힘은 3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제곱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급격하게 당기는 힘이 떨어지니까 우리 이걸 점포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심지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점포가 있는 데서부터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게 되면은 갈 가능성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점포에 적용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매장의 크기보다도 뭐를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을. 이 사람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 나온 원리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 생활에, 사회생활에 점포에 당기는 그 접근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이 아이디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턴이 나오면서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요. 뉴턴이 그만큼 영향을 끼친 것이 많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흡인력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여기 어떤 매장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10만의 크기다. 여기가 40만의 크기다. 인구가. 그러면 이 경계가 어디인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에서는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같겠죠. 경계에서는. 그럼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돼 있으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경계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있으면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 그 경계를 계산할 때도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사람들이 이쪽으로 얼마나 갈 거냐 이쪽으로 얼마나 갈 거냐, 이거 계산할 때도 이 공식을 이용해요. 다 이 공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어떠하고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경계를 구한다면 이 경계는 어디에 가까이 있을까요? A 가까이, B 가까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얘가 범위가 작잖아요. 얘가 범위가 크잖아요. 경계는 여기가 경계잖아요. 그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얘가 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이쪽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영역이 넓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가 영역이 넓으니까 경계는 이쪽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경계를 계산하는 것까지도 오늘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재에서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관련해서 그 161쪽에 그 공식 있죠. 그 도표가 있고 그 도표 위에 공식 있죠. 그 공식은 삭제하고요. 그 밑에 이상한 숫자가 있죠. 그 1.41 이런 게 있죠. 그거는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십시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62쪽에 니은에도 공식 있죠. 그것도 삭제. 이런 공식은 다 삭제예요. 자, 그렇게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공식 외우는 거 요거 하나면 돼요. 요거 하나.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공식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리죠. 앞에서도 화폐 시간 가치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외우라고 하는 거는 외워야 되겠죠.
잘 됐는데. 자, 그러면 이 공식 가지고 그 밑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 되잖아요. 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대요. 여기까지 5km, 여기까지 10km. 여기는 몇만 명이에요? A 도시는 5만 명이고요. 여기는 몇만 명? 3만 명이죠. 자, 이럴 때 C 도시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유인되는 인구 규모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지금 A 도시와 B 도시로 가는 규모를 찾는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로.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얘가 당기는 거예요. A와 B가 당기는 거예요.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라고요.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라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A의 흡인력, B의 흡인력을 계산하라고요. 뭐 지분만 넣으면 되지. 어떻게? 25분의 5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약분 해보세요. 며칠 이게 2000인가요? 이런 거 계산할 때 힘들잖아요. 그럼 이거 세 개를 치우고 생각하라고요. 25분의 50이 며칠이에요? 2죠. 그 동그라미 세 개 하면 되잖아요. 그죠? B는 100분의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두 개 지우면 될 거 아니에요. 뭔 남아요? 자,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 계산했죠. 여기서가 이제 어려워. 여기서가 공식을 안 해요. 저 공식만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금 아까 뭐죠? 이거 162쪽에 니은 있잖아요. 니은. 예? 162쪽에 맨 위에 그 니은 공식 있죠. 그리고 그 앞에도 공식 있죠. 그걸 제가 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공식을 외우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가 관건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얘가 당기는 힘이 2000이고 얘가 당기는 힘이 1000이죠. 예? 1000. 2000과 1000. 2000과 1000이면 몇 대 몇이에요? 예.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몇 대 몇인지만 알아내면 돼요. 만약에 몇 대 몇인지를 못 알아내면 2대 1은 쉽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대 몇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면 여기 인구가 이쪽으로 2만큼 갈 때 이쪽으로 1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3만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몇 만? 이쪽으로는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이 이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2대 1이니까 당기는 힘이 세잖아요. 얘는 당기는 힘이 얘보다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소리 이게. 근데 만약에 125, 375 이렇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게 한눈에 안 보이면 더하기 해서 125 하면 얘가 당기는 힘이고 더하기 해서 375 하면 얘가 당기는 힘이에요. 됐나요?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면은 얘가 0.25가 나와요. 25% 가고 요거 계산하면은 0.75 나와요. 75%예요. 요쪽으로 25% 가고 요쪽으로 75% 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거 계산 안 돼요? 안 돼요. 몇 프로 계산? 만약에 A가 당기는 힘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여기가 125가 나왔고 여기가 375가 나왔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으면 두 개를 더해서 125 하면은 이쪽이 당기는 퍼센트고 이 125부터 더하기 375 이쪽이 하면은 0.75 나면은 75%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제끼세요. 공식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제끼고, 이거는 공식 외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이것도 안 되면 제끼라 이 말이죠. 됐나요? 다음. 자, 163쪽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기억과 니은만 읽으면 되고요. 디귿 삭제요. 또 디귿 또 삭제. 또 삭제했죠. 삭제해도 풀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삭제해도 풀수만 있으면 이 공식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이 공식 가지고. 자, 그 밑에 이제 예제 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 요령을 알면 되는 거죠.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 거리는 8km이다. A 면적은 1000이고 B 면적은 9000이에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는 1000이고 하나는 9000이에요. 이 사이 거리는 몇 킬로예요? 8km예요. 자, 이럴 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는 어딘가 묻죠? 경계를 묻잖아요, 지금 경계. 경계가 이쪽 가까이 있어요, 이쪽 가까이 있어요. 이쪽 가까이 있다고요. 이쪽 가까이 어딘가 있겠죠? 그럼 그 거리를 묻고 있다고 지금. 자, 보세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요령만 알면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푼다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방금 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걸 모르잖아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거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거리를 다 알려주고 크기도 알려줬죠. 거리와 크기를 다 알려주는 그런 문제는 저렇게 힘을 계산해서 몇 대 몇 찾으면 돼요. 근데 얘는 거리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써보자고요. 이렇게 모른다고 치고. 여기 1000이죠. B가 당기는 힘은 일단 써보자고요. B제곱분의 9000 이렇게 써보자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경계에서는 말이에요. 경계를 묻는 문제. 이걸 잘 봐야 돼요. 경계가 키포인트예요. 경계에서는 이쪽이 당기는 힘과 이쪽이 당기는 힘이 어때요? 같을 거 아니에요. 이 경계에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단 소리죠. 근데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또 이것도 몇 대 몇이에요? 1대 9죠. 그럼 분 모두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A의 제곱 대 B의 제곱도 1대 9가 되도록 A와 B 숫자를 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1,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3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A 대 B를 알아야 돼요. 이게 1대 3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운 쉽잖아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빨리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알면은 몇 대 몇이 지금? 1대 9잖아요. 그러면 빨리 뭘 하면 돼요? 아, 제곱해서 1, 제곱해서 9가 되는 것으로 8을 하면 몇 대면 나오는 거예요, 금방. 1대 3 나왔죠? 그러면 총 몇 등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총 4등분을 해서 3칸은 이쪽에 놓고 한 칸은 이쪽에 놓으라는 얘기죠. 8km를 4등분하면은 한 칸이 2km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2km가 되는 거고 여기가 6km가 되는 거고 1호부터 A로부터 2km 지점이죠. 그러면 됐잖아요. 공식 외워서 풀래요? 이렇게 풀래요? 이렇게 풀겠죠? 예? 공식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것도 제 손에 장지지겠습니다. 지금 푼 게 그게 18의 문제잖아요. 방금 푼 게 18의 문제잖아요. 예?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면 공식 외우라 그럴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이론 공부시킨다면.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취지가 다르잖아요, 이게 시험이. 근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식을 외우라 그래요. 저는 제가 비난은
받을 거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나오면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식을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시간 내에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내에 풀지 못할, 그렇게 문제를 낸다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감당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2000, 8000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크기가 2000, 이쪽 크기가 8000 이렇게 하면은 몇 대 몇 해야 될까요? 예, 그렇지. 그걸 2대 8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분할 때까지 약분을 해야 돼요. 2대 8 하면 제곱해서 2 제곱해서 8은 힘든단 말이에요. 맞죠? 1대 4가 되어야 제곱해서 1 제곱해서 4라는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숫자 아니고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대 4, 1대 9, 또 4대 9, 1대 25 이런 것밖에 없죠. 4대 25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곱해서 되는 수만 낼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숫자를 왜 못 낼까요? 다른 숫자를 내면은 루트 계산해야 돼요. 루트가 나와야 돼요. 루트가. 우리 시험에 루트 내는 문제 뭐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빤하단 말이에요. 빤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정직하게 1대 4 하면 안 되니까 2000, 8000 이렇게 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니어도 돼요.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의 허프의 확률적 상권은 이거는 이번 순환은 넘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64쪽에도 공식 있죠. 그것도 삭제. 정말 저는 상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는데. 예,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죠. 자, 여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간단하게 뭐 중요도가 중간 정도니까 몇 가지 단어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니은의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단어 정리를 해볼게요. A라는 중심지라는 단어 있죠. A에. 중심지는 주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냥 속 편하게 생각하면은 편의점, 동네 큰 슈퍼, 대형 할인점 이런 게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역이 동네 큰 슈퍼보다는 미치는 범위가 작죠. 그럼 그게 이제 배후지가 작은 거예요. 상권이 작은 거예요. 그다음에 동네 큰 슈퍼는 그거보다는 더 크겠죠. 예, 그런 게 이제 중심지고. 그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점포를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포를 차리면은 이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좀 커버가 되겠다 이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이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이 범위 최소한 이 정도는 커버해야 내가 망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최소 요구치예요. 그런데 최소한 요 정도 고객이 와서 이용을 해준다면 내가 최소한의 매상고는 달성되는데 여기까지 고객이 와서 내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해 간다면 여기 있는 고객들까지 내 점포에 와서 구매해 간다면 그러면은 나는 땡큐죠.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재화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구매해 간다는 얘기죠. 구매해 간다는 게 이제 재화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죠. 그게 중심지 성립 조건이에요. 간단하죠.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그 밑에 중심지 형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른쪽 페이지 미음을 설명하는 거고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중심지의 계층이 있죠. 계층의 고차 저차 이런 말 있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의점, 동네 큰 슈퍼, 대형 할인점 이런 거예요. 예,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규모는 점점 어떻게 규모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그 개수는 중심지 개수는 점점 작아지고요.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지겠죠. 대형 할인점과 대형 할인점의 거리는 깨물잖아요. 편의점과 편의점의 거리는 가깝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됐고요. 그러니까 예, 이번 순환은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자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지금 이것만 했으면 사실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면 아주 그냥 잘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안 하려고요? 어, 그래요. 근데 이거를 또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이게 보십시오. 200쪽에 가시면 200쪽에 14번, 15번, 201쪽에 16번, 17번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이게 또 그것도 최근 10년간 아직 여기 다 수록 안 된 거예요. 다 수록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 사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 봐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다 설명됐습니다. 이제 예,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182쪽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하고요. 남아있는 게 지대 이론이 남아있어요. 180쪽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보다는 184쪽에 지대 및 직가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직가 이론보다는 지대 이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대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대 이론은 거의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조금 더 많이 출제돼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최근에 지대 이론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일단 그 184쪽의 지대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85쪽은 거기 써두십시오. 그 제가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보지 마십시오. 따로 보지 말 것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따로 보지 말 것. 185쪽은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86쪽에 경제 지대가 있죠. 경제 지대. 예, 이것도 따로 보지 말 것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는 뭐 10년에 한두 번 지문으로 좀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보지 말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전적 지대 이론에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까지입니다. 괄호 4번도 중요도가 낮아요. 괄호 1번,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그 190쪽에 가시면은 도시토지 직가 이론이 있죠. 직가 이론도 중요도가 낮습니다. 낮은데 191쪽에 괄호 3번의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있죠. 요거는 좀 참고로 봐주십시오. 요거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192쪽에 괄호 4번 요것도 참고로 보는 겁니다. 중요도 낮습니다. 괄호 5번 입찰지대 곡선 있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대이론에서는 아까 차액지대 그다음에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 세 가지 말고 추가해야 되는 게 이 괄호 5번의 입찰지대예요. 그다음에 193쪽에 괄호 6번 있죠. 삭제입니다. 자 이제 지대이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대 이론은 농경지 지대론을 말해요. 요거는 200년 전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0년 전 아까 200년 전 뭐 한번 얘기했죠 200년 전 유럽 얘기 농경지 지대론 농경지 지대 지대가 뭐예요 근데 지대 토지 사용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지주한테 주는 대가 그게 지대예요 그 지대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차액 지대라는 게 있어요 차액 지대 그 다음에 위치 지대라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입지 교차 지대 그래요 위치가 입지죠 입지 그 다음에 절대 지대 나중에 입찰 지대를 더 추가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 차액 지대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간단한 내용들이 사실 전부 다가 여러분들 어떤 농지는 지주가 많이 요구하는 게 있고 어떤 농지는 적게 요구하는 데가 있을 수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생산 그렇죠 똑같은 넓이라 해도 생산량이 다를 수 있죠 뭐 때문에 생산량이 달라요 그렇죠. 비옥하냐 척박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옥도에 따라서 비옥도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여러 개 그렸죠 아 여기 방법이 있다 이거 이거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지우고 그러면 이게 전혀 움직 미동도 안 해요 얘가 다른 분한테 알려주세요 요 선을 요렇게 해서 저기에 딱 걸쳐놓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미동도 안 해요 얘가 이게 아까 제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은 비옥도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비옥도는 똑같다라고 봤어요 완전히 다르죠 비옥도는 똑같고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아까 수송비가 달라지죠 이제 수송비가 이제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지대는 점점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지대는 점점 낮아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거꾸로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수송비가 절약되겠죠 수송비가 절약되는 만큼 지대는 올라가는 거죠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됩니다 너무 쉽죠 그렇잖아요 아니 쉽잖아요 일단은 이걸 기억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끝까지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내용은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사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들으면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약간 비틀었을 때도 그게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게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 일단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대를 계산할 때 아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이 사람은 이제 생산비만 빼면 돼요 수송비를 고려 안 하니까 또는 이제 이 사람은 뭐까지 빼는 거예요 수송비까지 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지대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옥도가 제일 높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은 나중에는 비옥도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은 생산비 빼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대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겠죠 최열등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최열등지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조금 전에 이게 단점이네 금방 지워버리니까 맨 끝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까지 빼버리면은 다 빼버리면은 거기에서는 지대가 0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이제 한계지라 한다면은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라 그래요
이런 데에서는 지대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이론, 절대 지대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걸 주장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런 지대가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지대가 0이 되는 땅이 있는지를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주한테 지대를 한 푼도 안 주는 땅이 없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대는 어떤 땅이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지금 이게 10마리를 팔아서 이제 매상 이제 생산량이 10마리면 이게 10마리 팔면 매상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생산비에 해당하는 게 8마리 정도 되고 수송비에 해당하는 게 한 2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치자고요. 그럼 지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대가 막 한 2마리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봤더니만, 지금 이 생산비를 이제 따져보니까 이 생산비에는 종자값도 있고 농기구값도 있고 그 등등등 있으면서 이 농민의 뭐도 있어요. 여기에 농민의 식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산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도 일시키려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도 1년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마리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굶는 거지. 그러니까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면 굶어 죽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게 현실이에요? 굶어 죽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땅에서는 지대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지수가. 근데 가져간다는 거지. 맞나요? 어떤 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땅에도 실제로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도 뭐가 있더라? 지대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가 이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말 맞아요.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있고 수성이 있고, 이거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대가 없는 땅은 없다는 거지. 이 원인이 뭐냐? 봤더니만 사유재산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주가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예요? 사유재산제를 없애야지. 공산주의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라는 마르크스.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설득력이 더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이 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1848년대 제1차 공산당 선언 있은 이후로 1800년대 후반에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휩쓸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짜르 제정 러시아 있죠. 짜르 그 제정 황제, 그 러시아 당시에는 이렇게 막 사회주의 혁명 일으키려고 하니까 막 이 황제를 뒤집어 엎고 막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가 결국 이제 소비에트 연방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절대지대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특징적인 것을 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쪽에 리카도의 차익지대로는 비옥도가 키워드고요.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 괄호 2번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로는 최열등지 또는 한계제도 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티넨의 입지교차지대, 여기에서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다.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일단은 기억을 하십시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도시 성장 구조론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는 아까 저 삭제할 거 삭제 다 해드렸죠. 다 해드렸고요. 도시성장구조이론에서는 그 180쪽에 동심원이론하고요. 181쪽에 선형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다핵심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선다 이렇게 해서 동선다.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자, 지금 요거는 한 100년 전쯤부터 이제 등장한 이론이에요. 조금 전에 그 저거는 200년 전쯤이었죠. 이거는 도시 성장 구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진 뒤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요때 이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한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 그림을 또 그리네요. 이게 방금 뭐였어요? 누구 이론이었어요? 위치지대, 튜넨의 위치지대론이잖아요. 이 이론이 이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200년 전 이론이 그때는 이제 지대 이론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발전시킨 이 동심원 이론 버저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100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100년 전에 시카고라는 데는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단순했나 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러지 않겠죠. 당연히. 도시가 성장할 때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요.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성장한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전제 조건이 굉장히 단순화돼 있죠.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유리판같이 평평한 곳에 도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1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라는 게 어디 그 홀로 딸랑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관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도로망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로망이 있으면 보통 도로망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면은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 원형이 변형이 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된다. 그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여기 선자가 부채 선자, 부채 선자 선풍기 할 때 부채 선자예요. 그다음에 이 두 이론은 공통점이 핵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핵이 한 개밖에 없는데 현대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핵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현대 대도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다핵심 이론은 여러 개의 핵을 만들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형 이론은 교통축을 강조한 거예요. 교통축. 교통충. 이거는 이 용어 자체에 다핵심 여러 개의 핵을 이루면서 발전한다는 거고 동심원 이론은 원의 중심이 같은 여러 개의 원을 이루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할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동심원 이론에서는 일단은 그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 2, 3, 4, 5 다섯 개 지역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중심 업무 지구에서부터 점이 지대 또는 전이 지대, 천이 지대 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저소득 주거 지역, 고소득 주거 지역, 통근자 지대, 저고통 이렇게 합니다. 저고통. 예, 그 순서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물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판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읽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그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채꼴 교통망과 부채꼴 모양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몇 년도에 주장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예,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 이론은요. 그 어떤 비판을 받는가? 비판에서 비판의 동그라미 1번에 고소득층의 고급 주거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이런 이제 예, 비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권은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예, 오른쪽에 예, 동그라미 3번부터 좀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부터 예, 다핵심 이론의 도시란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되나 도시 인구가 적고 점유하는 지표 공간이 제한된 경우에는 핵심이 단수인 것으로 관념 지을 수 있다. 이거는 예, 규모가 작으면 뭐고요. 핵이 한 개. 규모가 크지만 여러 개. 뭐 말을 어렵게 쓴 것뿐이에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다핵의 성립 요인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서 봐주시고요. 예,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고요. 넘어가시면 유상도시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군요. 2주 뒤에는 이제 감정평가론을 합니다. 감정평가론도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애쓰셨고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